나는 오버헤드프레스 정말 열심히 하고 중량도 꽤 드는데 어깨가 발달을 안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그분들은 네,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아직도 어깨 운동 어려워하시나요? 아직도? 그렇다면 지난 영상에서 꾸준하게 언급했던 수십 개의 어깨 운동 영상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 방법들 나중에 복습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는 방법들 잘 캐치하셔가지고 앞으로 어깨 운동 못하시는 분들 어깨 제가 한번 만들어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텐션이 좀 평소보다 높나요? 와 완전 와 이게 뭐예요? 며칠 전에 마랑님을 만났거든요. 아, 네. 만날 때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텐션을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저는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아직 좀 낯설다 보니까 그 못 따라가겠어요, 에너지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의 이제 텐션을 높여주고 나 정신을 번쩍 이렇게 띄워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나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채널은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좀 이제까지 해왔지 않을까요? 그죠? 해봤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아마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컨템포러리 브랜드 쥐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으로 바람막이 그리고 모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요새 지금. 가을 옷 미리 사겠다 이런 분들께는 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딱 맞는 저스트 핏의 바람막이. 그리고 모자. 모자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솔리터리 쥐. 고독한 개츠비의 약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핏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자,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뭐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제외하고 나는 오버헤드 프레스 정말 열심히 하고 중량도 꽤 드는데 어깨가 발달을 안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그분들은 보통 내리실 때 보면 상체가 완전히 뒤로 누워버리면서 이렇게 견갑이 완전히 하방회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받아버려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깨가 가슴보다 내려가는 느낌이나 버려요. 거의 흡사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듯이 하는 거죠. 누워서 이렇게 그런 식의 이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은 어깨 발달을 시키는 데에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서서 인클라인 프레스 하는 것과 다름 없어져요. 그래서 뒤로 완전히 누우면서 이런 식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견갑을 그냥 계속 양옆으로 밀어내듯이 외전이라고 합니다. 견갑을 펼쳐놓듯이 고정된 상태에서 밀어주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어깨 발달에는요. 그래야지만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더 극대화됩니다. 견갑의 움직임이 너무 크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견갑의 움직임으로 조금씩 뺏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견갑을 완전 고정하려고도 하셔도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다만 움직임을 주도하는 애가 견갑이 아니라 어깨 관절, 견갑의 외전이나 내전, 뭐 회전 이런 게 아니라 팔의 움직임이어야 한다. 근데 팔의 움직임도 이렇게 굴곡이, 견관절이 굴곡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으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전인된 상태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미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눕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그죠? 이 상태면 약간 이렇게 밀게 돼서 그분들 거의 뭐 이런 식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일어나는 느낌이 나죠. 그게 아니라 거의 고정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상체가 고정된 상체에서 팔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 번 얘기했던 내용이야 사실.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 자체가 안 나오시면 사실 오버헤드 프레스를 연습하면 안 되고요. 오버헤드 프레스를 만들기 위한 셋업이 내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전거근 활성시키기, 그러니까 팔이 잘 전인되게 만들기, 후면 삼각근을 비롯한 회전근개 강화해서 올바르게 외회전 만들어주기, 뭐 이런 동작들, 또 기능 깨우기 이런 것들이 먼저 사전에 필요하고요. 그게 됐을 때 비로소 오버헤드 프레스가 셋업이 됩니다. 그 셋업이 잘 된 상태에서 이제 중량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중량이 올라가고 퍼포먼스도 높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삼각근 발달이 떨어지는 거를 느낀다면 지금 오늘 말하는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만 해결하면, 네, 즉 이렇게 뒤로 눕지 않으시면 다 해결돼요. 근데 안 누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중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중량 떨어지는 게 뭐 대수예요? 아이, 그 별거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무게를 뭐 3대 700, 800 든다, 뭐 오버헤드 프레스 120kg 든다, 한 개도 안 부러워요. 나보다 어깨 큰 놈이 부럽지 한 개도 안 부러워요. 그걸로 이제 성취감 얻으시는 분들을 제가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운동이야. 좋은 운동이지만 그러면서 왜 어깨가 작냐 타령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관성 있게. 당연히 중량에 비례해서 몸이 나오는 거가 당연하고 특히나 내추럴일수록 더. 그러나 100%는 아니다. 왜냐면 중량을 또 어떻게 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력,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느냐, 어떤 부위에서 부하를 주느냐, 이게 결국에는 보디빌딩의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 운동을 할 때 세팅을 해당 근육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잘 줄 수 있는 이런 세팅을 해놓고 나서 중량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면 된다. 근데 중량을 높아지는 걸로만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 어떤 형태가 되든 상관없이 중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변질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중량에 비해서 몸이 조금 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유전적인 거 차이보다 그냥 운동 자세의 차이가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커 보일 수는 있어요. 시각적으로.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인스타그램 켜는 순간 나 몸 왜 이렇게 그지 같고, 아, 몸 좋은 사람 왜 이렇게 많고,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거울 앞에서는 어이씨 이러잖아 다들. 네. 그 맛에 운동을 해야지 왜 인스타 켜면서 자신을 고통받게 만듭니까? 동기부여 받으면 상관없어요. 나를 깎아내리고 패배주의에 젖는 게 아니라, 아, 이 새끼 멋있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받아야겠구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남보다 더 세고 크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근데 이제 보디빌더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남보다 더 좋아져야 되겠죠? 오늘의 메뉴, 쌀밥 300g, 그리고 브로콜리 약간, 그리고 인메이트 스팀 닭가슴살.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제품입니다. 이게 닭가슴살 제품 중에 제일 물리지 않으면서 첨가물도 적고 향만 좀 납니다. 마늘 향이라든가 이런 향만 좀 나는, 거의 생닭이랑 다름없이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 얘를 제일 많이 먹어요. 지금 제가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보이나? 원래는 저는 항상 끼니당 100g 정도씩만 먹었었거든요. 많이 먹으면 150g? 근데 최근에는 200g 이상 늘려서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다이어트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뭔가 돼 보입니다. 체중은 80kg거든요? 오히려 79까지 뺐었다가 80kg로 오른 건데도 불구하고 더 살이 빠져 보이는 그런 기현상을 이제 느끼고 있어. 단백질은 많이 드십시오. 확실히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단백질. 통풍이라든가 뭐 신장에 부담이 간다던가 막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보시고 물이 없다 판단하시면 많이 드세요.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클린푸드면서 근성장을 또 잘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그리고 좋은 식사입니다. 그리고 한두 끼 정도 제가 이제 그냥 배달 음식 아니면은 그냥 또 식당 가서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그렇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 제일 꽂힌 음식은 사실 포케예요. 포케. 포케를 일주일 동안 맨날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끼 이상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서 다섯 끼를 요새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디빌딩을 위해서라면 최소 다섯 끼씩은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나는 즐기면서 운동하고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세네 끼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 다음은 요새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인클라인 벤치에 기대서, 이렇게 기대서 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최근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팔꿈치 포인트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팔꿈치 포인트를 이렇게, 이거를 완전 여기다 옆에다 두고 가는 느낌보다 저는 살짝 이렇게, 덤벨은 살짝 앞인데 팔꿈치는 옆에 있는 느낌으로. 물론 무겁게 해서 하는 거고 가벼우면 완전 여기서 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팔꿈치가 옆으로 뒤로 빠지지 않게 앞에 유지될 수 있게 해주세요. 팔꿈치는 몸통보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팔이
90도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덤벨은 어깨 선상까지 올라가지만 상완 봐봐요. 얘가 안 올라가요. 그죠?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이거는 요꼬아지가 안 올라가고 요것만 덤벨만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팔이 90도까지 올라가야 돼. 팔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수축을 삼각근이 보이죠 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힘의 방향이 수축의 방향이 이렇게 걸리면서 쭉 하고 올리셔야 되는데 상완이 90도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에서 끝나고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느끼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세요. 그거를 완전 측면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견갑이 잘 동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깨 관절이 편한 세팅이 되면 팔을 90도까지 올리시는 게 편하게 올라가실 거고 지금처럼 쭉 삼각근 꽉 짜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 맨몸으로만 쭉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수축 걸려서 아파요. 전 생각해보세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거 할 때 무릎을 꽉 다 펴야 되잖아. 그죠? 무릎을 꽉 펴려면은 무릎 방향 그대로 펴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펴려고 하거나 또는 이렇게 펴려고 그러면 걸리겠죠.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다 무릎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방향 그대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너무 측면을 측면 삼각근이니까 측면으로 해서 팔이 안 올라가는 세팅으로 하버리니까 팔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동성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린다. 그래서 상완은 어깨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죠? 앞으로 살짝 앞으로 향해 있어요. 그 향해 있는 각도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많이 돼 계신 분들은 많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덜 돼 있는 사람은 덜 가도 되는 거예요. 90도까지 상완이 딱 90도 몸통이랑 90도를 만들어 주세요. 덤벨로 사이드 레스를 할 때는 중력의 저항을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덤벨을 드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저항이 가장 강하고 신경 써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윗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그러니까 난리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중요한 게 이 구간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 0도부터 10도 15도까지는 특히 15도 그리고 30도 정도까지는 크게 중요한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빨리 하셔도 되고 반사작용으로 좀 빨리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천천히 반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부분이 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를 신경 쓰려고 그래요. 여기 이 구간은 아예 이 구간 신경 쓰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는 어깨 자체의 감각과 사이즈 뭐 이런 거 다 키우고 싶으시면 여기 구간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스킵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내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너무 고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벼운 걸로 한번 밑에 있는 0도에서 30도까지 말고 30도 지나서부터 90도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수축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가벼운 걸로. 어우 아주 잘 됐죠. 되게 잘 됐죠. 제가 봐도 펌핑 잘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두 세트 더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촬영 일정상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 한 종목을 더 하겠습니다. 좀 됐나? 저 그래도 운동이 좀 됐네요. 흥면삼각근도 잘 됐어요. 아주 짧게 진짜 딱 한 시간 하고도 5분 더 있습니다. 아주 알차게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한두 가지 정도의 가슴 운동 동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짜드렸던, 권장드렸던, 추천드렸던 운동 방법, 가슴이 주도하는 밀기 동작과 어깨가 주도하는 밀기 동작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누어서 각 페이지에 맞게 운동 구성을 번갈아 가면서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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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성이 되게, 그래서 2분할스러운 4분할 방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슴이 주도하는 밀기 동작, 그리고 당기기 동작, 근데 당기기 동작 하면서 후면 하체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깨가 주도하는 밀기 동작, 그리고 전면을 좀 더 사용하는 하체 운동을 한 뒤에 등을 또 한두 가지 동작들을 또 해주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밀당 밀당 약간의 상하 상하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되는 2분할 같은 동작이 나오면서 이제 주당 빈도수를 충분히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내추럴 하트 2분할이 좋다 이런 프레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못을 박는 거는 좋아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거는 2분할이다 라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프레임을 내추럴은 꼭 2분할을 해야 된다 라는 프레임이면 이제 좀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에게 맞게 짜임새 있게 운동을 구성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2분할에 가까워진다가 이제 결론이겠죠. 3분할이 틀린 것도 아니고 3분할도 좋고, 저도 3분할스럽게 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2분할 안 한다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2분할 한다고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할이라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는 그나마 몇 분할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런 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 너무 좋은 현상 같아요. 몇 분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어떻게 미리 계획하고 또는 운동했던 거를 되짚어 봤을 때 얼마나 정확해서 내가 얼만큼 운동하고 있는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객관화된 걸 바탕으로 개별화 시켜서 나한테 맞는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이 계획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어떤 검증된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것만을 이제 경험적으로 또 약간의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 김승현이었고요. 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